지금 제일 중요한 게 3번이죠. 네, 그렇죠. 수익 구조, 월 매출 대비 경비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제 경험치로 봤을 때는 어제처럼 얘기한 도화, 공장 셔틀, 셔틀은 이제 차에서 자주 내리고 막그 대포까지 옮기고 뱅글뱅글 도는 거 그거 말이죠. 지금 제가 울산에서 하고 있던 거. 그거는 몸이 된 만큼 일단 매출은 낮아요. 그거는. 셔틀은 매출은 낮은데 수익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고생을 한 만큼 비용이 나오도록 구조가 돼 있죠. 그래서 매출 대비로 보통 도화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700, 800 이렇게 찍는 차들이 많거든요. 울산 차 기준으로. 700, 800 정도 찍으면은 도화 차들은 수익률이 절반을 넘어요. 절반에서 약간 더 넘어요. 55% 정도. 그러면은 800 찍으면은 절반이면은 얼마지? 400 정도 남죠. 계산상 그렇죠. 일단은 이거는 할부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모든 걸 대하는 그렇죠. 겁니다. 기본이. 할부 많이 들어가면 답 없어요. 그러면은 800을 찍으면은 절반이 남으니까 400 정도가 남는 거죠. 절반에서 50에서 55% 정도. 만약에 800 찍으면은 50이라고 봐도 400 정도 남죠. 그리고 주 5일제 출퇴근 집에서 잠자고 막 이런 게 반영이 돼 있죠. 그렇고 달리기 울산에서 이제 달리기 신항으로 계속 달리면서 나는 매출 있죠. 그 도화 셔틀 말고 거기서 이제 거기 신항까지 200km를 달려 내려오는 거를 한 바퀴 돌면은 200km거든요. 편도 100km씩 해서. 편도 100, 100 하면 한 바퀴 돌면 200인데, 그걸 두 바퀴 돌면 400이고, 이렇게 해서 막그 달려가지고 내는 달리기. 달리기는 제가 그걸 한 1년 반 정도 이상 해봤는데, 경험치상으로는 딱40% 정도 남아요. 40에서 많으면 45%. 왜냐면 이게 기름 소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달리기는. 그러면은 만약에 달리기로 1000만 원을 찍으면, 40에서 45%가 남으니까 400에서 450 정도 남는 거죠. 맞죠? 그런데 셔틀로 이제 좀 고생하면서 열고 닦고로 찍으면은 매출이 700 정도밖에 못 찍는다 해도 수익률이 55%니까, 50에서 55%니까, 그럼 역시 300, 한 6, 70 되죠. 그냥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별 차이가 없죠. 맞죠? 별 차이가 없는데, 겉보기 매출은 700대 1000으로 차이가 좀 꽤나 나죠. 그리고, 일단은 그냥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그냥 결론을 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는 매출이 높은 대신에 수익률이 낮아요. 기름을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도로비도 많이 나오죠. 기름 높고 도로비 많이 나오고 타이어도 빨리 닳죠. 많이 달리니까. 엔진 오일도 빨리 갈아줘야 되고, 이런 게 주기가, 진짜 칼주기가 되는 빨리 거죠. 돌아오고, 그래서 이거저거를 경험치로 제가 이제 타면서 달리기 한 2년 타보고 도화도 한 2년 해보고 하는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달리기는 일단은 뭐 사람이 찍을 수 있는 하루의 매출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리기는 진짜 적게 수익을 올리면 400, 그리고 많으면 5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400에서 500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아까 그 셔틀은 한 300, 230에서 400 왔다 갔다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서로서로 최저와 최고는 만날 수도 있겠죠.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최저는 많이 갭이 뜰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개인의 그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약간씩 바뀌는 거고, 평균적으로는 그래요. 다음 평균적으로는 도화로 700 찍고 50%에 350. 진짜 간단하게 딱 해볼게요, 그러면. 700 찍고 350. 50%죠, 50%. 700 찍고 350. 1000만 원 찍고 400. 내지 420 정도. 그 차이에요. 그럼 이제 50에서 한 6, 70 뜬다는 얘기죠, 지금, 그죠? 그런데 이제 달리기 두 번이 셔틀보다는 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더 힘들다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거는 개인 스타일이야. 달리기는 계속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게 싫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럼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기를 싫어하거든요. 나는 그냥 내리고 사람들 얘기도 하고 문도 닫고 그냥 뭐 겸사겸사 운동도 할겸 내려서 그냥 밥도 같이 물어댕기고 뭐 이런 스타일이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출이 하나도 없다면은 셔틀은 350, 달리기는 420, 그 정도라고 그냥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충 그냥 느낌상 그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걸 새차 갖고 하는 사람은 없겠네요. 없죠. 사실상. 없죠. 근데 그새차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거리를 갔다가 아이고 이러다 죽겠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돈이고 뭐고 모르겠다 막 그냥 일로 이어서 그냥 사람답게 살란다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긴 있는데 대부분 새 이제 차로 세차 우산을 시작한 가서다. 사람 아무도 없죠. 나본적 없어 보면. 그렇죠. 말이 안 돼. 세차면 많이 벌어야죠. 말이 안 돼. 가지고 달리기를 이제 막더 빡시게 달려서 매출을 한 평균 매출은 한 1000에서 1100 정도가 가장 무난한 매출 달리기거든요. 빡시게 달리면은 진짜 빡시게 달리면 1300도 찍는데 그렇게 되면 40%라고 해도 꽤좀 올라가죠, 그죠? 1300에 40%면은 이제 거의 제법 되지, 한 500, 20, 30 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죽어나는 거지. 잠을 못 자는 거지. 잠을 못 자면서 뭐 하루에 4시간 자고 하루 종일 핸들 돌려가지고 600 버는 거를 600이 탐인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건 이제 스타일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거죠, 그건. 근데 수익이라는 거는 하는 만큼 나오기 때문에, 뭐, 1300 찍고, 한 550에서 600 정도 나오면서 잠은 4시간 자는 걸 각오했다면 그것도 가능해요. 아니면은, 주 5일제 회사 생활하듯이 그냥 울산으로 출근해가지고, 거기서 셔틀이 근무하는 거다 생각하고, 셔틀 끝나면 이제 하나 들고 내려오잖아요. 그걸 퇴근이라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탔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제 실어놓은 깡통을 들고 올라가는 거를 출근, 울산으로 출근. 그리고 거기서 셔틀 도는 것을 울산에서의 근무. 그리고 이제 풀 싣고를 내려오는 것, 항만으로 내려오는 거를 퇴근. 그런 주 5일의 직장인 개념으로 타면은 한350 정도밖에 안 나와요. 풀 싣고 항만으로 내려오는 걸 하루에 보통 한한번번 하나요? 마죠, 한번 마죠. 깡통도 한번 마고. 어차피 위에서 도는 셔틀이 주력이니까. 그건 이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오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들고 오르내리는 거죠. 깡통 두개 올라가는 거를 출근. 그리고 거기서 셔틀 작업 뛰고, 풀 들고 내려오는 거를 퇴근. 그렇게 직장인 개념으로 타면은 한350 정도 남을 거예요. 한700 찍으면. 왜냐면 최대, 수익이라는 거는 최대치를 잡으면 절대 안 되고요. 최악의치를 그렇죠. 잡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700 찍고 350이라고 그냥 딱 답을 내놓는 게 가장 속편할 거야. 400 되면 더 좋고. 근데 350이라 생각하기 마음 편해요. 700에 350을 할 거냐, 셔틀 스타일로. 아니면 달리기 스타일로 1000에 400을 할 거냐, 410, 20을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자기 옵션이죠, 자기 스타일. 저는 1000에 400, 20, 420 정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아유, 막 달리기 못하겠다면서 셔틀로 바꿨거든요. 아, 됐다면서 그냥 350에 좀 내리고 공장에서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 먹고 얘기도 하고 막 공장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그 대신 퇴근 시간을 따지면은 셔틀은 일단 아침에 나가면은 저녁에 빠르면 5시, 늦으면 7시 안에 들어와요, 집에. 근데 달리기는 이제 어떻게 보장이 안 돼. 왜냐하면 항만에서 두번 이상 잡히고, 깡통 픽업할 때도 두번 이상 잡히고, 막 이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달리기는 빠르면 비슷한, 5시는 비슷한데, 늦으면은 이제 세번 돌거나 아니면 두번 돌다가 공기거나 이러면은 9시, 10시도 가고 좀 그래요. 그리고 1100 정도 찍으려, 1000에서 1100 찍으려면은 토요일도 또 한두 번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각이 안 나와. 주 5일로 타갖고는 1000만 원안 나와. 그렇죠. 안 나와. 그러니까 평일날 세 바퀴를 돌든지, 두 바퀴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평일날 세 바퀴를 돌아가지고 1000을 맞추든지, 아니면 두 바퀴씩 돌면서 토요일까지 돌아가지고 맞추든지, 그거는 이제 탄력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거는 너무 자세한 거니까 일단은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네네. 네. 셔틀은 매출의 50%, 그리고 달리기는 매출의 40%가 수익이다. 뭐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 그 차이 10% 차이가 나는 거는 도로비와 기름값이다. 그냥 돈만 따지자면 그래요. 근데 이제 시간 대비 돈의 효율을 따지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셔틀이 낫다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시간 대비 돈의 가치. 그러니까 시간당 수익을 따졌을 때는 셔틀이 몸이 훨씬 편해요. 진짜 해보면. 왜냐면 그냥 출근했다가 작업하고 퇴근하는 거니까. 뭐 그런 거는 이제 해보면 알아 딱 와요. 그 다음에 4번에 첫 운임 입금 시까지. 이첫 운임 입금시라는 거는 마감 직고라는 이제 마감 직고 30일, 35일, 45일, 60일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마감 직고라는 것은 지금이 오늘 6월 18일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오늘부터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 마감을 언제 찍냐면 6월 30일 날 찍겠죠? 이제 마감을 찍었죠. 마감 직고 30일이죠. 그로부터 30일로 그렇지. 치면 그럼 언제가 되겠냐면 7월 30일 날 6월달 12일 치분이 나오겠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원래 월급쟁이들은 그냥 마감 찍으면 바로 월급이잖아요. 마감 찍는 날이 월급 날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감 찍고 30일, 35일, 45일, 60일 이런 식으로 막 종류별로 사무실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60일은 진짜 장난 아니죠, 해보면. 그렇네요. 가면 만약에 6월달 일한 거를 마감 찍으면은 7월 1일인데 60일이면은 7월 다 보내고, 8월 다 보내고, 9월 1일 날. 9월 1일 날, 6월 18일부터 이게 이제 12일 동안 일했던 6월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감 찍고 60일은 해보면 진짜 빡세요. 그렇죠. 그동안 버티는 게 이제. 그러면은 60일 동안에 일했던 화물이 묶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개월 치면은 매출 1,000만 원씩이면 2,000이 지금 딱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운송사가 자빠지거나 하면 2천이 날아가면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지죠. 꽤 사람들은 보통 마감 찍고 30일 최대한 가까운 걸 좋아하죠. 그건 당연히 본능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첫 운임 입금 시까지는 마감 찍고의 사무실에 따라 다르다. 근데 보통 평균은 마감 찍고 한 45일, 35일에 45일이 평균인 것 같아요. 사무실의 평균치. 60일은 잘 없고요. 있는데도 있긴 하고. 근데 그냥 35에서 45 사이가 평균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마감 찍고 45일을 버틸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버틸 수 있는 생활비와 기름값 등등등등등 그리고 혹시라도 터질 수 있는 1, 200짜리 정비값 이런 거를 막아낼 수 있을 탄력적으로 여유가 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1,000만 원이 기본적으로 예산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기름값 2개월치, 그리고 기본 정비, 혹시라도 생겼을 기본 정비, 그리고 생활비 이런 걸 해서 전체 예산은 무조건 차값 무슨 번호값 뭐뭐뭐 다한 거에다가 일단 1,000에서 1,500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저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뭐 1,000만 원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초기 운영비가 바로 그거고 생활비 이게 바로 그거죠. 10%인 한 1,000만 원 정도. 4번은 해결됐고 그러면은 뭐 5번, 6번은 어제 또 어제인 것 들었던 같고 이야기들이고, 7번도 뭐 됐고 넘어가도 되겠고. 8번은 중량허가선은 그 건설안전시험사업소라고 그거 영상 제 영상이 올라가 있거든요. 8번에 대한 거는 그거는 그걸로 보면 그 되고. 영상 있어요. 그리고 9번은 일이 익숙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개인별로 다른데 짧은 사람은 3일도 가능하고요. 좀 오래 걸리는 사람은 한 2주. 기본기, 운전의 기본기라든지 어떤 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3일이면 충분하고요. 이거 전혀 기본기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몽끼가 뭐예요? 뭐 공구 이름인데 공구에서도 몽끼가 뭐예요? 이렇게 시작하면 뺀찌가 뭐예요?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2주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핸들 못오시 하시고 하면 못오시 뭐예요?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해야 될게 너무 그런 많잖아요. 말은 잘 모르고. 그런 게 너무 많으신 분들은 한 2주. 운전이 안 되면 2주 이상도 걸리죠. 운전이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기간을 산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운전이 다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메커니즘 다 이해하고
채널의 이론을 다 이해한다라는 상황에서는 한 3일만 해도 충분해, 내가 공부 열심히 보기에는. 그럼 하는 만큼 이제 여유로워지는 거니까.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10번의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는, 뭐, 가장 굵직굵직한 거는 당연히 뭐, 오일. 아니, 아니, 제일 처음에 기름값이죠. 기름값. 예, 그렇죠. 유지비에 기름값이 잠깐만, 내가 그거 들어가죠. 기록해놓은 문서가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 찾아보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를 내가 초반에 한 2년 정도는 이 엑셀로 이 내용을 다 기록하면서 내가 이거를 운영을 했거든요. 어디서 뭐고 치고 뭐고 치고 다른 거다 하면서 했는데, 아, 여기 나와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매출을 찍었을 때 거기서 나가는 비용, 기름값, 이게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관리비. 이게 운송사무실에 몇 퍼센트 내주는 관리비죠. 이게 이제 많은 데는 10%까지 가거든요. 9%. 그러니까 매출을 1,000만 찍으면은 부가세 10%를 주기 때문에 1,100을 입금을 시켜주는데 거기 다시 10%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부가세랑 그렇죠. 그냥 관리비랑 퉁치는 개념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되죠. 다음에 기름값이 제일 크고, 그리고 관리비, 물론 최악의 사무실 기준으로 한 9%에서 10%. 물론 6, 7%인데도 있어요. 그래도 탄력적이고, 일단. 기름값 빼고, 관리비 빼고. 그 다음에, 도로비. 도로비는 달리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아지죠, 그죠? 고속도로를 계속 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대출이 있다면 대출 이자, 캐피탈 이자 이런 거막 그런 거는 이제 뭐 엄청 많아지는 사람 정말 많은 거고, 아예 자기 돈인 사람은 이제 이런 건 없는 거죠. 근데 캐피탈 한 사람들은 대출 이자를 또 생각하셔야 되고, 그게 계속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월세 지임료가 한 달에 25만 원. 꼬박꼬박 나가죠. 그 다음에 차를 대기 위한 주차장. 주차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화물연대 소속으로 저처럼 어떤 산에다가 좀 싸게 되면은 화물연대 회비랑 포함해서 8만 원 정도 선인데, 저런 사설 주차장의 터미널 앞에 되면은 24만 원. 엄청나죠? 어마어마하죠? 그 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승용차 출퇴근 기름값 나가고, 승용차도 주차장까지 끌고 댕겨야 될거 아니에요? 맞죠? 주차장까지 끌고 가는 것도 승용차도 기름 먹잖아. 그리고 정비비는 이제 타이어든 오일이든 뭐든 주기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거를 통틀어서 평균 내면은 한 달에 한50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보험료. 차 번호판에 대한 보험료가 나가거든요. 이 보험료도 평균 내면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25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안 나가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실제적으로 나가고 있는 게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 나가고, 뭐 그런 거 저런 거다 치고, 이거는 현재 지금 내가 어디를 처박는 사고라든지, 공부를 제외하고. 그리고 막 진짜 큰 고장, 막 감당 안 되는 큰 고장,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큰 고장, 막 이런 거를 다 제외하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진짜, 아까 사고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조금 큰 리스크예요. 이 사고라는 거는 뭐 그렇죠. 처박아가지고 이 업을 접는 사고는 웬만하면 잘 없어요. 그건 진짜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진짜, 복싱으로 치면 잽이죠, 잽. 툭툭 치는 거. 툭툭 치는 거에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누적 데미지. 그냥 KO로, 넌 KO로 그냥 낙가웃 되면 끝인데, 그런 사고는 잘 없고요. 그냥 뭐, 사각지대를 못 봤기 때문에 일어나는 승용차와의 접촉사고. 그냥 공장 내에서 후진하다가 쌓아놓은 짐을 넘어뜨리는 사고. 뭐, 공장의 위에 벽면을 긁는 사고라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지도 못했던 장비와의 접촉. 실어주는 장비와의 어떤 스치기가 있다든지, 트레일러끼리 서로 뭔가 거울끼리 박는다든지, 이런 그런 깔짝깔짝 이렇게, 아니면 트레일러 주차장에서 파킹하다가 다른 트레일러를 살짝 스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생각지도 못한 비용을
또 12로 나누면, 한 달에 12로 나누면 또한 몇십만 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개인차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없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제가 봐온 사람 중에서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내가 없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득득 스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스치면은 견적이 1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100에서 올라가서 150이 되든지 아니면 낮아져서 5, 60이 되든지 이런 거거든요. 1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 이벤트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가 안 돼요. 왜냐면 보험이 200만 원 밑으로는 보험을 하면 손해가 되도록 판이 짜져 있어요. 화물공제조합에서 그렇게 판을 짜놨어. 200m로는 현금으로 해결하는 게더 나을 걸 이렇게 시스템을 짜놨어요. 진짜 막 6, 700 생기면 당연히 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스치면서 하는 이벤트 100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깔짝깔짝 비용은 전부 다 자기 개인 돈으로 내는 게더 낫도록 돼 있어요. 장사 하루 이틀 한게 아니기 때문에 지네들도 그걸 다 그렇게 짜놨어. 우리가 그 승용차들도 사고 나면은 뭐 200이 아니라 어느 한50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현금 박치기가 낫도록 짜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담금 뭐 등등 이런 게 있듯이.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하면은 그것도 이벤트 비용이 한 달에 2, 30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최악의 경우를 하면은 아까 얘기한 700에 350도 안 남아요. 이벤트 비용으로 더 내려가면.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안전하게 잘 타면은 뭐 그거 이상도 올라가고 약간 탄력적이죠. 그러니까 할부가 있고 할부가 많이 있고 그런 이벤트도 많이 생기는 사람들은 진짜 파산하기 딱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싼 차를 외제차를 내려가지고 캐피탈 많이 안고 가면은 캐피탈이 많은 데다가 이벤트가 발생한단 말이죠, 아까처럼. 근데 그거를 고려를 안 하거든. 에이 설마 나는 나겠나? 나는 안날 거야. 다들 그러거든. 근데 나는 안 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막 최악의 경우면은 수익이 진짜 적어질 수도 있고 아주 무사하게 안전하게 잘탈 경우는 이제 따박따박 제 수익을 챙겨가는 거죠. 그래서 안전운전 안전운전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기어 다니는 거 살살 다니는 거 그게 핵심이죠. 그러면은 최소한 큰 사고는 안 나거든요. 스치는 거 이런 거는 뭐100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니까 그냥 어느 정도 커버가 되잖아요.